안녕하세요, 인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음료는 바로 초코 슈페너입니다. 초코 슈페너? 초코 슈페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아이 슈페너에서 초코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재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제품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사용한 제품은 라르사 휘핑크림을 사용을 했고, 라르사 휘핑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 입맛에는 고소하고 그리고 사용감이 좋아가지고 라르사 크림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포모나 바닐라 시럽을 이용했습니다. 초코소스로는 다빈치 초코소스를 이용을 했고, 사용한 용량도 알려드릴게요. 물 150, 초코소스 20, 바닐라 시럽 15, 에스프레소 2샷, 휘핑크림 80, 얼음은 가득히. 자, 바로 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컵에다가 물 150 먼저 넣어 줄게요. 얼음을 8개에서 12개 정도 넣어 주시면 되세요. 샷을 다 부어 줍니다. 이 샷을 부었을 때 이렇게 남는 층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잘 저어 주세요. 초코 슈페너의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친구가 남았는데, 이거는 초코소스 그 다음에 휘핑크림이에요. 이 초코소스를 휘핑크림에다가 부어서 초코크림을 만들 거예요. 기다려서 시간이 좀 뺏기실 것 같아가지고 휘핑을 치고 농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빨리 치고 오도록 할게요. 네, 휘핑을 다 치고 왔습니다. 농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 질감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휘핑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포를 제거를 해 주셔야지 맛있는 크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다졌으면 너무 좋아요. 조금 단단하게 쳐진 맛기도 하고, 요거보다 살짝 묽게 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초코 슈페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끝내면은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데코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초코 컬크인데 이쪽 위에다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파우더도 한번 뿌려줍니다. 네, 최종적으로 초코 슈페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초코 슈페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주얼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초코 슈페너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아이 슈페너와 똑같게 크림이랑 그다음에 커피 부분이랑 같이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주겠어. 제가 먹어볼게요. 와,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맛있는데? 입을 제대로 닦고, 지난 영상에 보니까 제가 휘핑크림을 이렇게 묻히고 있더라고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죠? 이 초코 슈페너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메뉴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휘핑크림의 약간 묵직한 맛도 그렇고 바닐라 향이 스며시 들어오는 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바닐라 시럽을 이번에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향 시럽으로 헤이즐넛 시럽을 넣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바닐라 시럽과 헤이즐넛 시럽을 같이 함께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코 슈페너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짤머리 씹히노 으아!